뭐 술탕 같은 거잖아. 아, 그렇죠, 그리고 이것도. 와. 한마땅이야. 어머 어머 어머. 대박이다. 와 이거 이거. 이번은 우와. 소주잔. 갖고 있다가 현모 형한테 다섯 배로 팔면 돼요. 너무 참고, 너가 이거 봐 이거 봐. 참고 있다 뭐야 이거. 봐봐 조그만 버전도 있어. 에스프레소잔. 소주잔 아니에요? 에스프레소 잔인데. 나 그래서 저거 더 샀는데 소주잔인 줄 알고. 에스프레소 잔이지. 그래서 여섯 명으로 맞췄는데 저거. 저 핫한 거야? 링크 좀 보내. 어머야. 예. 국물도 다 작아. 와. 이거는 여기 뭐 여기. 아 이거 봐. 너무 이쁘죠. 뭐야 뭐야. 이거 뭐야. 멀티템. 어머. 우비 어머. 비아 비아나도 입고 나가야지. 비아나도 입고 나갈 거야. 나 무조건 입을 거야. 와 이런 게 다 있어? 대박이다. 어 너무 좋네. 아이고 세상에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진짜. 아 저도 준비했는데. 남도현님 거도 너무 좋았어. 남도현님. 아주 이렇게 옛날 음악들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LP판. 우와. 네, 서민님 좋아하시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제가 이렇게 듣고. LP 리스트가 너무 좋아. 와, 웬일이야. 아니, LP 있어, 집에? 없어요. 저게 또 이렇게 장식으로도 되게 좋아가지고. 저 무무상에 LP 없어요? 있어, 있어. 아, 그래요? LP 3개 있어. 예. 형, 그 온라인 사이트를 하나 파요. 그래, 온라인을 파. 그래. 링크를 보내줘요, 그래. 링크를. 개인 결제창 이렇게 해가지고. 어머, 세상에나. 너무 낭만적이네요. 어머, 이 꽃바. 어머. 청춘이다, 청춘. 아, 진짜. 아 이거에 감동받았어. 나 완전 거기 감동받았어 지금. 제가 문구점에 가서 포장지랑 리본 같은 거 다 사서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가득 담아서 선물했습니다. 꽃은 앞으로의 우리 무지개 회원분들과의 추억, 제 낭만, 네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네, 이거를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연쇄살인마 역할이 웃으면서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스타일. 그래,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. 아메리칸 사이버. 잘못한 것 같다는데. 맞아. 그 위에 있는 세 개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새 제품을 아, 진짜? 제가. 진짜 구하기 힘들어서. 김현식. 와, 이무새 선배님. 김현식 있다. 네. 너무 좋다. 항상 그대를 나 너무 좋아하는데. 빛과 소금. 우와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와, 진짜. 그래, 사야 될 것 같아. 근데 LP 하나 있으면 좋아요. LP 가야겠네. 내가 LP 살게요.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아유, 다 모였습니다. 아, 예. 누가, 그리고 이거는. 난 저게 좀 궁금했어, 저 하트가. 뭐? 사랑. 나 혼자 사는 자는 애에서 그 사내연애 금신들 받았어. 뭐야? 깜짝 놀랐잖아. 뭐야? 뭐지? 궁금하다. 제가 끓여서 먹는 건강차? 세상에. 대단하다. 프레이크 뿌리듯이? 우와. 이야. 자연인들도 저렇게 안 먹잖아요. 이거 귀한 거예요. 나뭇가지 사랑. 아. 선배님 건강 생각해서. 어머 세상에나. 내가 맛있게 먹을게요. 아, 이걸로 이따 차 끓이면 되겠네. 아, 좋죠. 그러면은 제가 뭐, 내일 아침에 이걸 좀 끓여 드릴게요. 죽음으로 발견될 것 같아. 배가 처진 채로 발견될 것 같아. 사람이에요. 우리처럼 많이 먹은 사람 배가 처진 채로 발견. 너 배가 처진 채로 발견. 너무 많이 먹으면 중력 때문에 채로 발견. 처지지. 사람 배가 쉽게 안 터져. 그래요? 위가 꽉 찼는데도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어야겠다 하면은 위가 진짜로 조금 늘어나서 여유 공간을 만든대요. 진짜로? 진짜로. 내 뇌도 맞는 말이고 꽉 차 있잖아요. 다른 음식이 밀어내요. 그렇지. 그게 계속 먹는 이론이구나. 그럼요. 마음 먹게 달렸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일단 화분 저기나 놔뒀고. 아유 예. 우리 레옹 화분. 저거 깨면 안 돼요. 예. 그리고 이거 이탄은 제가 또 비트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. 우와 뭐지? DDR. DDR이요? 우리 어릴 때 하던 DDR? 나 진짜 오랜만에 봤어. 어머! 여긴 층간소음도 문제가 없잖아요. 층간소음? 어머, 진짜네! 와, DDR 오랜만이다, 야. 와, 레트로다. 와, 진짜. 저게 아직도 있어요? 맞다.
어머. 잘 됐다. 배가 차다 싶으면 운동을 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면 돼요. 예. 먹고자 하는 자 움직여라. 더 먹을 수 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더 먹을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. 아, 그럼요. 가만히. 그럼요. 배고픈 자 가만히 있어라. 오, 한국 거. 오늘 내가 제일 잘 나가.